제4회 미래의 별 신예 최강전. 송지훈 사단과 박상진 3단의 대결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생방송으로 예, 보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긴 한데,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제작진 쪽에서 알려주거든요. 네. 네, 그때가 있다 없다. 그런데 이렇게 리얼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전혀 사전 정보도 없이 다들 당황하실 법도 한데, 네. 정말 침착하게 말을 잘해주셨어요. 네. 아니, 제가 농담 삼아 우리 목진석 감독한테 이제 오늘 뭐 하냐, 뭐 별일 없으면 한번 잠깐 출연하는 거 어떠냐, 네.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안 오고 네, 계속 지금 선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또 이 타이밍에 감독님 한번 나와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제가 알기로 오늘 그렇게 안 바쁘거든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근데 지금 그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진행이 좀 됐는데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흙이 이걸 단수치고 따내는 형태가 되어서 이쪽 그 흙 106점이죠. 총 7개죠. 7점이 지금 잡혔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백이 송지훈 선수 둔 장면인데, 저는 사실 해설을 해드릴 땐 백이 좀 기분이 좋다라는 위주로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지금 진행이 되면 될수록 흙 쪽이 점점 잘 풀리고 있습니다. 백이 전혀 기분 나쁜 진행이 아니었는데요. 어디서부터가 좀 꼬였을까요? 네. 원래도 흙이 좀 좋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건데. 그런데 이 후반의 진행이 흙이 선수를 잡고 이쪽을 딱 오는 순간 바둑이 좀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송지훈 선수가 중앙에서 후수를 잡은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요, 백이 공격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형태는 흙이 언제든지 이쪽을 잇게 되면은 여기가 봉쇄가 안 됩니다. 막을 수가 없죠. 그냥 여기 밀어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흙의 대만은 사실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박상진 선수 입장에서도요. 네, 지금 반상위에서는 좀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해설실에 또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네. 아, 근데 저희가 지금 그토록 네, 원했던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목진석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튕겼었거든요. 바쁜 것처럼. 근데 결국은 오셨어요. 네. 네. 어떻게 좀 보다 못해 온 건가요? 어떻게 아, 원래 이제 그 이현욱 프로가 어제 이제 연락으로 네. 잠깐 이제 출연하라고 했을 때 뭐 나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우연히 이제 오효진 선수와 김민희 선수를 만나게 돼서 제가 칙칙하게 나오느니 네. 오효진 선수와 김민희 선수가 나오는 게 낫겠다 해서 네. 네, 보냈는데 결국은 칙칙하게 해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아, 우연 맞죠? 네, 뭐, 아, 진짜 우연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진 않았나요? 네, 좋습니다. 아, 어쨌든 우리 목진석 감독님 일단 바둑은 좀 보셨나요? 네, 바둑 계속 네. 보고 왔고요. 요거 앞에 요 형사의 질문 꼭 드려야 되니까. 네. 목진석 감독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지금 흙이 저쪽 우변 쪽에서 좀 꽤 크게 잡아서 네네. 중앙 돌만 잘 이제 처리가 되면 흙이 상당히 집이 많아서 네. 좀 흙이 유리한 것 같아요. 네. 박상진 선수가 지금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을 낼 분위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박상진 선수가 크라운의탭에 출전을 네. 했을 때 목진석 감독님이 또 해설을 해주셨어요. 아, 예, 예. 그때 박상진 선수에 대해서 네.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네. 뭐 두 선수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뭐 두 선수 모두 이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고 또 송지훈 선수는 아까 이제 오효진 선수와 김민희 선수가 네. 많이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요. 박상진 선수는 2015년에 입단을 해서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바둑이 지금보다는 조금 뭐 실력이 약했겠지만 네. 바둑 자체가
본인만의 독특한 감각이 있고 개성이 있는 바둑이라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뭐 주목받았던 것만큼은 시합에서 이제 성적이 좀 따라주진 않았죠 지금까지. 네. 그래서 뭐 이번 대회를 계기로 조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송지훈 선수를 응원하지 않는 건 아니고 네. 두 선수 모두 정말 아끼고 네 좋아하는 후배들인데, 뭐 박상진 선수는 그만큼 이제 지금도 본인만의 바둑을 두고, 또 아까 오지훈 선수도 이야기했지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기사로서는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오지훈 선수와 김민현 선수 조금 다른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어떠세요? 이제 바둑 팬 여러분들은 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올해 이제 중국 네. 계속 경쟁이잖아요. 국가 또 감독님으로서 올해 좀 어떤 뭐 목표라든가 좀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네. 내년 목표는 항상 이제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목표이고요. 네. 뭐 이제 항상 중국의 강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제 소수 정예로 또 일당백의 이제 마음가짐으로, 선수들도 그렇고 저희 뭐 저를 비롯한 코치진도 일당백의 마음가짐으로 계속 스스로 좀 힘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둑팬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감독님 혹시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근황 어떠신가요? 이제 저요? 미래별 네. 대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네, 뭐 근황은 뭐 평소에는 이제 국가대표 훈련실에 매일 나오고요. 뭐 그렇죠. 낮에는 국가대표 훈련. 그리고 옥준석 구단이 또 아이가 둘이에요. 아. 네, 저랑 같은데 네, 아이가 또 요새 잠을 잘 안 잔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고 이제 제가 작년 3월에 둘째가 태어나서 네. 제 아들 둘이고요. 그래서 낮에는 기원, 또 저녁부터는 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 같이 시간 보내고 있고, 뭐 그런 좀 어찌 보면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본인이 점수 내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본인이 그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네. 어떤가요? 점수를 준다면 한 10점 네. 만점에. 10점 만점에요? 네. 저희 와이프가 이거 확인을 안 돼요. 네. 안 보고 있겠죠, 방송. 네, 네, 한 8.5점 내겠습니다. 안 보고 있. 네, 본인이 내린 평가 지금 굉장히 후한 네, 점수를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네. 국가대표 감독님으로서는 또 점수를 매겨본다면. 이건 선수들 지금 많이 보고 있어서 위해서. 네. 아니 다들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가지고. 네. 제가 그 아까 오유진 선수도 얘기했지만 그 평소에 좀 아재 개그를 이제 네. 하는 편인데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지금 옥진석 군의 첫째 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8살이고요. 올해 학교 이제 들어갑니다. 3월달에. 옥진석 군이 바둑을 굉장히 일찍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몇 살 때 배우셨죠? 제가 4살 때 학원을 갔다가 너무 어리다고 해서 5살에 다시 가서 이제. 5살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첫째 아들 나이 때, 첫째 아들 이름이 은찬이요. 네, 은찬이 네. 나이 때 목진욱 구단은 이미 바둑을 굉장히 잘 뒀죠. 뭐 8살 때 뭐 그랬던 거. 같아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바둑을 혹시 네. 이미 가르치셨던 네. 건지. 제가 4살 겨울 때 한번 그냥 놀이 삼아서 가르쳐봤어요. 네. 그리고 그 한 3, 4살 때부터 이렇게 좀 머리 써서 하는 것, 또 아니면 블록, 보드게임 이런 걸 좋아해서 바둑을 4살 겨울 때 가르쳐봤는데 또 잘 따라오더라고요. 뭐 네. 이제 가르쳐준 거 잘 습득하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같이 이 4살 때 해줄 때 막 따먹혀주고 져주고 하니까 재밌어서 하는데 네. 그리고 한 몇 달 정도 하다가 이제 사촌 누나가 있어요. 3살 네. 위에 사촌 누나가 또 바둑을 한 1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재밌겠다 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무참히 따먹혀서 친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 바둑 안 하겠죠. 네. 그렇죠. 아이들 때는 또 지는 거에 네.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사촌 누나가 조금. 그러면 그냥 바둑은 이제 첫째는 취미 네.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저도 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은 저는 아이가 좀 어려서 아직은 이제 그렇게 가르쳐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뭐 한번 프로 기사로 뭐 네. 이렇게 좀 그런 생각 또 아쉽진 않으세요? 뭐 둘째가 또 있으니까 네. 둘째도 이제 좀 나이가 되면 가르쳐 볼 생각은 있는데요. 저는 뭐든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를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뭐 프로기사가 돼야 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 유민 씨는 뭐 여기 오셨으면 분량 뽑아야죠. 네. 힘들게 오셨는데. 이번에 미래별 네. 이제 2차전도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지목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네, 뭐 다들 강한 선수들이 많죠. 뭐 지금 송지훈 선수나 박상재 선수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98년생에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외에도 아마 2차 대회 또 상당히 노리고 있는 선수들이 많을 겁니다. 다들 네. 이제 기회만 주어지면 또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우승 후보를 누구 딱 꼽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다들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제 네. 미래별이 벌써 4년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묵진석 부장이 처음에 이제 개인적인 정말 그런 마음으로 대회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또 도와주시는 분도 네. 많이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네. 이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열심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한 말씀 네. 네, 해주시면 된다면요. 우선 이 대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능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바둑팬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 시내 어린 기사들 많이 지켜봐 주십사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항상 저 이제 선수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바둑팬이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기사가 존재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코치진도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둑팬 여러분께 조금 더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네, 근데 제가 왔을 때랑 우유진 선수, 김민희 선수 왔을 때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게 제가 느껴지네요. 그럼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리고 또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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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칙칙할 수가 없네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전 많이 들었던 인터뷰를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네. 네. 아. 그래도 좋았어요. 네. 아들 얘기도 들었고 네. 네. 너무 재밌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이제 다 인사했잖아요, 이제.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1박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2시부터 지금 2시가 됐네요. 네. 2시부터 이제 여자 팀 대표팀 연구회도 있고 또 저희는 이제 코치진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4층에서는 이 6라운드 그쵸. 시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코치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시합장에서 1시간씩 있기로 했거든요. 좀 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오늘 네. 또 바쁜 일정이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진석 감독님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지금 백이 하변에서 치받은 장면인가요? 네, 지금 바둑은요, 이제 뭐 진행이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승패,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고 있고요. 여길 지금 받았죠. 지금 이제 넘어가면 되는 형태고, 바둑이 지금 딱 하나예요. 이제 집으로는 송지훈 선수가 이 바둑을 이기긴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다 잡혀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이쪽 그 좌하 쪽에 있는 흙도 다 집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백은 승부를 걸 수 있는 게 흑대마거든요. 네, 지금 딱 그것만 보시면 되는 형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쎄요. 지금 백이 일단 잡으러 가려면 여기 둬야 하는데 잡으러 가는 수가 거의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저도 방송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사전에 허락이라 그랬나요? 제 얘기도 없이 게스트가 세 분이나 온 적은 네. 처음이에요. 네. 재밌네요, 근데. 네, 네. 저도 첫 생방이거든요. 아, 오늘 유민 씨가 또 첫 네. 생방이군요. 생방 데뷔 무대를 이렇게 화려하게 그러네요. 네. 신고식을 제대로 해보네요. 아, 근데 정말 재밌네요. 네, 이제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유민 씨의 첫 생방을 또 제가 하게 돼서 또 개인적으로 영광인데, 네, 어떤가요? 지금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재밌어요. 생각보다 네. 근데 좀
인터뷰를 좀더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네. 하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말이 많죠? 아, 아니요, 아니요. 아, 뒤늦게 생각이 나서 좀 많이 아쉬운 네. 마음도 드는데, 뭐. 앞으로는 그냥 팍팍 들어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 막아 끼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굉장히 그럼,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계속 멘트 줄 시간은 안 줍니다. 네. 아, 방송도 배워가네요. 네. 아, 지금 바둑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네. 송지훈 선수는 거의 지금 올인인데요. 지금 이 흙을 끊는 수가 있느냐를 좀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집으로는 일단 도저히 백이 이길 수가 없는 형세고요. 6, 7, 8. 지금 여기만 보죠, 일단. 백이 끊으려면 저 치면은 끊어서 이거는 그냥 연결이 돼서 안 되고요. 백이 그렇다고 빈상각으로 끊어가는 것은 흙이 이렇게 장문을 씌우게 되면 역시 연결이 되는 형태고요. 네. 끊어가는 수가 이렇게 두는 수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여길 두고 이런 식으로 끊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씌웠을 때 아 여기가 이제 백이도 이렇게 끊어지겠죠. 한 칸을 씌웠을 때 뭐 흙이 아 백이 거꾸로 잡히죠. 네. 잡으러 갔다가는 좀 연결이 돼 있네요, 흙은. 그럼 잡으러 가는 건 안 되겠고요. 네, 그럼 집으로 가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집으로 승부가 됩니까? 일단 볼까요, 저 치면. 이건 제가 보기엔 지금 뭔가 패 형태를 만들겠다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어서. 아, 좀 늘었어요. 아, 이건 뭐 거의 이겼습니다다. 네. 이겼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집으로는 손해인데 그냥 쉽게 처리하겠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두고 뭐 젖혀 이을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이런 정도로 뭐 계산을 해볼까요? 여긴 나중에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면 집은 지금 거의 70집, 60, 한 7 정도 나거든요. 이 정도면요. 근데 100집이요. 네, 여기는 이제 3, 4, 5, 6, 이렇게 되고 흙이 젖혀이면 9, 100이 이렇게 지킨다고까지 본다면요. 여기가 집이 이제 다 됐죠. 뭐 이런 정도 집이 된다고 본다면 한 60집, 60집 정도 나거든요. 60집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네요. 뭐 일단 개가바둑은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었을 때 백이 흙이 뭐 젖혀 있지 않고 뭐 이런 데를 먼저 좀 더 어렵게 둘 수는 있어요. 이건 흙이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한 거고요. 한 점은 이제 끊어서 연결을 해야겠죠. 계산을 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해봐야겠네요. 생각보다는 집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네요. 네.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가 30집 형태고요. 35집. 지금 100이 있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정도 네, 35집. 그러면 65 정도 나는 거죠. 65가 조금 흙이 강한 정도이고요. 네, 그게 조금 더 낫네요. 네. 아, 그렇게 두면 거의 이 한정까지 잡히는 형태니까 한 67 정도까지 봐야 되는 형태고요. 있고 이 형태라고 본다면 여기가 대략 한 40집 형태고요. 쉬운 집 백도 얼추 60집까지는 나는 형태인데 이건 개가바둑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만만치 않네요. 네.
네, 근데 뭐 거긴 무조건 이어다고. 여기서 이제 박상진 선수의 선택을 좀 보면 돼요. 뭐 이거 젖혀 있는 건 제가 좀 쉽게 처리한 것 같고요. 흙이 제가 보면 이런 데를 먼저 둘 겁니다. 여기 두어서 백이 뭐 이렇게 하면 받아도 돼. 자체로 선수로 끈끈내기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좀 확실치 않은 데가 이 중앙. 네, 여기가 아직 확실치가 않고요. 이 한 점 쪽도 그렇고. 흙이 중앙 한 점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여기가 가능하죠. 지금 여기 하나 선수 해놓으면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여기 움직이는 순간 여기 백이 찔러더라도 늘게 되면 연결이 돼 있고요. 이게 연결하는 게 선수예요. 다음에 여기 두면 끊어지기 때문에 약간은 백이 좀 중앙이 오히려 좀 엷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 또 연결해야 되면은 이게 전체가 끊어져 있으면 흙이 이쪽을 이어서 이 백 전체를 좀 괴롭힐 수도 있는 형태라서 뭔가 조금이라도 흙이 두터운 형세에는 맞는데 큰 차이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살면은 뭐 흙 백이 뭐 거의 힘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차이가. 확실히 우변에 백이 잡히기 전까지는 백이 우세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두 칸 뛸 때까지만 해도 백이 좀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진행해서 보면은 여기 다 잡혔죠. 이 일곱 점 잡혔죠. 그리고 여기도 다 집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백이 한 개 별로 없어요. 그 후에 이 공격을 해가지고 기분은 냈는데 사실 실속이 전혀 없었죠, 백이. 지금은 약간이라도 박상진 선수가 편한 흐름으로 중반전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아까 그 네, 이해하시죠? 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텐데 어느 곳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근데 지금 흙은 그거 같아요. 여기가 지금 다른 데는 별로 둘 데 곳이 없고요. 이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뭐 이 정도 그냥 이렇게 두는 건 사실 흙이 좀 아쉽거든요. 이 정도 처리하는 거는. 뭐가 좀 더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뭐 붙인다거나 해서 젖히면 젖혀서 뭔가 조금 집을 깰 수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뒀을 때 이제 백이 이런 거 두면은 다 잡으러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좀 복잡합니다. 수익기가 확실하지가 않다면 두기가 또 어렵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나 아니면 또는 이런 부분을 두어서 어떻게든 집을 좀 이렇게 줄이는 이런 수를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그 목진석 구단 인터뷰 중에 이제 목진석 구단이 4살 때 이제 좀 뭘 바둑을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겠습니다만은 4살 때 배웠고 그 8살 때 제가 이제 바둑을 상당히 그때 이미 잘 뒀을 거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목진석 구단이 뭐 크게 부정도 하지 않았고 네.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 월간지 뭐 잡지 이런 데서 바둑 그 뉴스란에서 목진석 구단이를 처음 봤어요. 그때 이제 저는 바둑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이미 목진석 구단 그때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10살인가 이미 그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9살인가 10살인가 예, 세계 대회를 한국 대표로 막 출전을 하고 그때 대회가 제가 기억에 파리에서 대회가 열렸거든요. 아, 파리에서요? 예, 그래서 그때 엄청 부러웠어요. 예, 저 어린날 비행기를 타고 예, 뭐 갈 수 있고 뭐 외국도 가고 막 근데 저랑 나이가 이제 같았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이미 8살 때 제가 알기로는 한 흔히 말하는 아마 5단은 아마 충분히 뒀을 거예요. 네. 굉장히 잘 뒀어요. 뭐 어렸을 적 별명이 신동에서 이제 괴동으로 네, 그건 이제 프로가 된 후에 그렇죠 나왔었는데 하여튼 뭐 저희 또래 동년배 이사 중에는 목진석 구단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 인사였죠. 네. 네.
본 지가 벌써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안 지가. 네. 그렇다면 이현욱 프로는 네. 네, 아들한테 바둑을 시킬 아. 생각이 제가 아들이 이제 올해 5살인데 네. 저도 바둑을 한번 취미 삼아 이렇게 그냥 바둑 알이랑 한번 이제 줘본 적은 있는데 뭐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예, 곧자 갖고 놀긴 하는데 글쎄요 한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쯤에 한번 바둑 한번 시켜볼 생각은 있어요. 아. 예,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둘째가 딸인데 예, 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나중에 딸이 프로가 되면 네. 뭐 그때까지 감독님을 하고 계시면 좀 노리고 계시지 않나. 아, 그때까지 하면은 욕을 엄청 먹을 것 같고요. 아니 꼭 프로가 아니더라도 제가 꼭 바둑을 직업으로 삼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둑은 배워두면 그냥 취미로 삼아도 사실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둑 한번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또 그 한국보다도 오히려 이제 일본에서 좀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스미레 예, 프로가 됐잖아요. 얼마 네. 전에. 예. 한국말로 이제 10살인가요? 이제 11살이 된 거죠. 올해 11살이 네, 됐어요. 11살이 됐고 만으로는 10살. 네. 예, 무슨 뭐 프로기사가 돼서 뭐 기자회견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크라운의 태회에서 네.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뭐 엄청난 화제가 됐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유민 씨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다가 네. 갑자기 스미레 어린이 인터뷰 영상이 돌길래 깜짝 놀라서 네.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뭐 지금 사실 오늘 또 녹화 기준으로 또 최정 구단가에 또 특별 대국이 네, 준비가 되어 있죠. 아마 지금 이제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방송은 이제 설날 방송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결과는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대께서 굉장히 관심이 가고 이현욱 프로가 또 그때 해설을 못 하셨었잖아요. 아, 네. 제가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제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두고두고 아쉽던지 네, 아직 실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빨리 끝나고 지금 가서 봐야 되는데 자, 근데 지금 바둑은 한 수씩 두었죠? 여기 두니까 일로 붙여서 받았습니다. 아, 이게 받으면은 이렇게 받는 거는 입구자를 두어서 이게 선수로 당하는 게 좀 아프다라고 본 거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흙이 이쪽을 두어서요. 하나, 여기 입구자를 정도 두겠죠? 넷, 다섯, 여섯. 어차피 연결이 된다는 일, 얘기인가요? 여덟, 아홉. 그러니까 여기를 두어도 어차피 백이 요 자리를 두면은 흙이 이으면 넘어가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어차피 그런 형태니까 그냥 이쪽을 둔 거고요. 흙이 백이 이제 한 칸을 떼거나 밀거나 연결을 하면 이제 이런 데 해서 저희가 이제 좀 계산했던 것보다는 좀 집이 줄었죠. 예, 뭐 이렇게만 되더라도 집이 상당히 줄었어요. 아까 이 백집을 40집을 봤었는데요. 지금 이 형태라면은 여기는 이제 백이 젖힌다고 보더라도요.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7집 정도. 하나, 둘, 네, 37집. 셋, 약간 줄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이 상황에서 세 집이면은 꽤 큰 차이인데요. 네, 여기 또 약간 또 나중에 맛이 있죠. 찌르고 이렇게 옆으로 붙이게 되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따라 나오면 네, 이제 계속해서 잡으러 가는 건 이제 약점이 있어서 안 되죠. 중앙 한 점을 먼저 살리네요. 네, 계속해서 거기를 서로 간에 좀 백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박상진 선수도 이쪽을 많이 좀 괴롭히네요. 지금 일로 두면은 이쪽으로 단수 쳐서 있는 것은 이어서 계속 잡으러 갈 수가 없죠. 뭐 이쪽 있어서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약간 괴로운데요. 백이 사실 아까 이 자리를 교환을 해두었으면 이렇게 찝으면은 되거든요. 있더라도 이렇게 두면은 흙이 잡히는 형태라 한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걸 안 해놔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은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먼저 끊어지잖아요, 이 두 점이. 그리고 둘, 지금은 셋, 여기도 넷, 시간이 없어요. 여기 두면 안 받죠, 지금은. 일곱, 뭐 이런 데 이어버려도 여덟, 흙이 손을 아홉. 빼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지금 송지훈 선수가 버티는 겁니다. 네, 여기 계속 받아줘서는 승산 없다고 보고 일단 집으로 최대한 챙기는 거고요. 이 중앙이 사실 지금 굉장히 열버요, 형태가. 이렇게만 두거나 하더라도 여기 끊어지는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잇게 되면 여기를 흙이 두게 되면 이 백 전체도 사실 사활이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네, 일단 송지훈 선수 최대한 버텨보는데요. 형세를 뒤집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제 끝내기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이후의 진행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제4회 미래의 별 신의 최강전 송지훈 4단과 박상진 3단의 대국. 자, 지금 송지훈 선수가 중앙을 손을 빼고 버틴 장면이거든요. 이게 근데 진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를 두면은 이게 지금 끊어 여기 끊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거 연결을 해야 된다면 7, 8, 9. 아, 지금 먼저 붙여 여기 먼저 붙여 갔군요. 네, 지금 박상진 선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데를 두었죠. 여기가 단수가 돌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뚫고 나오더라도 흙이 이렇게 단수 치면서 나갈 수 있어서 백이 끊어지지가 흙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때렸는데 이거는 흙이 여기를 늘면은요. 이렇게 잡히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잡히면은 무조건 백이 집니다. 그럼 이거 무조건 연결해야 되는데 네. 야, 이거 한 집도 없는데요. 이 끊어지는 게 아직 남아있죠. 여기를 연결하면 백이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연결해야 된다면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잡히면 이건 너무 큽니다. 네. 일단 그냥 늘어뒀습니다. 너무 쉬운 맛보기 네. 변화인데요. 그리고 지금 흙은 뭐 좀 더 다르게 두는 것도 있어요. 여기가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본다면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고 이렇게 끊고서 백이 여기를 연결을 하면 이거를 뭐 젖힌다고 해서 이쪽을 아예 끊어가는 거. 뭐 젖히거나 또는 치받아서 이 전체가 살아있느냐 이거죠, 이 백이. 한 집도 없습니다. 일단 한눈에는 이거 여기서는 집이 두 집이 나기가 힘들죠. 하나. 어차피 지금 송지훈 선수는 네. 뭐 집으로 가서, 지나 뭐 대마가 잡히나 죽나 똑같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버틴 거고요. 박상진 선수가 여기서 칼을 정말 뽑느냐 아니면 여기만 잡고서 요 세 점 여기 두면은 제가 여기 세 점은 백이 살릴 수가 없거든요. 연결하고 이거를 잡는 형태. 이걸로 이제 뭐 100% 이겼다. 그러면은 아마 이 선택을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면요. 뭐 어느 쪽이든 일단 흑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네. 형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렇죠. 지금 뭐 박상진 선수가 열심히 이렇게 개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 둘, 셋. 뭐 개가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넷, 제가 보기엔 이 세 점만 잡아도 흑이 이기는 바둑이거든요. 아홉. 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처리하네요. 이거는 좀 타협이에요, 타협. 한번 보죠. 지금 백이 여기까지는 선수를 할 수가 있네요. 여기를 미는 거. 왜냐면 이제 흑이 잡으러 오더라도 여기를 잡으러 오더라도 이 끊는 게 선수라서 이렇게 찝으면은 이 두 점이 잡히죠. 이것도 잡히는 게 아니군요. 여기가 있어서. 아, 그렇죠. 그렇네요. 거기도 확실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거의 지금 그냥 연결해야 되네요. 이렇게나 이렇게 이렇게 잡히는 형태인데 하나, 둘, 어차피 여기는 넷, 이렇게 다섯, 되겠네요. 끊어놓고 다섯 치고 일곱, 여덟 그게 득입니까? 그 얘기네요. 지금 흑이 이렇게 두면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제 연결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약간이라도 네. 이제 잡히기 전에 좀 득을 보는 거고요. 흑이 만약에 좀 더 버텨서 여기까지 밀어버리면 지금은 그냥 연결을 했을 경우에 여기가 안 끊어집니다. 예, 먼저 잡히죠. 네. 흑이. 흑은 그래도 밀고 느낌상은 네, 밀고서 하나, 둘, 밀고서 여기를 셋. 만약에 백이 연결을 하면 그냥 이 두 점을 잡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점을 잡는 게 선수거든요. 그럼 백이 다시 여기 연결해야 되니까 이러고 그냥 선수를 잡는 게 집은 물론 이거 잡는 것보다는 좀 손해지만 흑이 선수를 잡잖아요. 이러고 이제 뭐 여기를 뛴다거나 이건 붙이더라도 또 여기 집이 많이 깨져서 끊지도 못하는군요. 네. 아, 이거 좀 홍진 선수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뭐 너무 이곳저곳 당할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고 이 자리를 늘고 흙이 이은 다음에 백이 연결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여기 껴붙이는 것까지는 뭐 끝내가 맞아. 되는데요. 맞아. 그래도 이게 맞아. 이렇게 잡히면 꽤 큰데요. 여기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낫겠고요. 이 개가는 어떤가요? 네, 여기가 아까 35집으로 계산했었는데 지금은 40 두 집 정도까지 나거든요, 집이. 그렇다고 백이 어디 집을 어디 크게 득본 데도 없고요. 무상비에서 버텨간 수로는 역부족인가요? 네, 이 정도로는. 그러니까 백도 사실 제가 보기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은데. 하나, 둘. 한번 보죠. 여기를 두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걸 하고 여기 띄고 이 정도 양쪽이 비슷한 끝내기가 있네요. 껴붙이는 끝내기가 한쪽을 잡고 크게 한쪽을 지킨다라고 이제 본다면 뭐 이 정도로 개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크게 한 일은 두 집 정도 나는 모습이고요. 네, 방금 개가는 10집은 확실히 흙이 남는 그림 같습니다. 100은 60집 정도 나는 형태라서 네, 10집은 확실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꽤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아, 이거 만약에 이대로 박상진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사실 두 선수 랭킹 차이가 뭐 랭킹 차이도 랭킹 차이지만 송지훈 선수는 그래도 신예라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검증이 이미 된 선수고요. 네. 이 바둑리그에 당당히 뽑힌 선수거든요. 또 바둑리그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결승전 매치가 딱 만들어졌을 때 약간은 체급 차이가 좀 난다고 볼 수 있는 매치였는데 이거 예상 외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비공식 전적이지만 송지훈 사단과 박상진 3단은 또 크라운에탭의 남자 예선전에서 송지훈 선수가 승리를 거머쥔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이긴 하지만 1차전은 스위스 리그 방식이기 때문에 점수에 따라 이제 2등부터 쭉 순위를 매기는데요. 네네. 결승전에서 졌다고 해도 2등은 아니죠, 사실. 네. 이게 스위스 리그의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 보통 결승전 하면 이긴 사람이 우승, 진 사람이 준우승이잖아요. 네. 근데 스위스 리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통합 리그이기 때문에 점수를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간혹 가다가 최종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가 졌을 경우에 뭐 3위를 한다거나 4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점수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 스위스 리그의 점수 상정 방식은 나한테 이긴 사람이 성적이 좋아야 돼요. 예, 또는 본인이 이긴 대국했던 상대들이 점수가 높은 상대들하고 많이 둬야 됩니다. 네. 그 선수는 이겼을 때 같은 승수라고 해도 점수가 높게 나오죠. 그래서 결승전에서 지고 나서 또 준우승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네, 마지막에 지면은 보통 준우승보다는 보통 3위나 4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결승전에 진 것도 아픈데 네, 준우승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스위스 리그는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도봐야 순위가 다 매겨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끝내기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붙이는 끝내기, 이제 비막 끝내기는 이건 100의 권리가 될 거고요. 약간 아쉬운 거는 박상진 선수가 여기 잡기 전에 여기를 먼저 좀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어차피 박상진 선수의 생각은 여기랑 붙여서 끝내기 하는 거랑 맞보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 100이 이쪽을 지키면 자체로 여기가 또 크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박상진 선수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혹시라도 한 칸을 띄웠을 때 뭐 100이 안 받고 뭐 이쪽을 변신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뭔가 좀 바둑이 좀 유리한 쪽에서는 최대한 좀 변화가 안 일어나기를 원하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우상귀를 선수로 처리하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껴붙이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먼저 껴붙였다가 이렇게 찌르면 흙이 이렇게 반발, 변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두 점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물어보는 거고 흙이 지금 이렇게 받으면은 자체로 꽤 득이죠. 두 점 잡는 수가 있고
이제는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젖혀서 끝내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네, 지금 맞고 아마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여기 한 점 끊어 잡는 것과 이거 한 칸 뛰는 걸 지금 맛보기로 하겠다 이거예요. 백이 여기를 잡으면 이쪽을 잡으면 손을 빼고 이 자리를 띄고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은 이게 지금 막는 게 역끝내기로 엄청나게 크거든요. 백도 지금 여기 먼저 가야 됩니다. 비막 끝내기. 끝내기를 할 때는 일단은 내가 선수되는 곳이 어딘지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끝내기는 거의 시간 싸움입니다. 선수 끝내기를 빨리빨리 전부 다 처리한 후에 그리고 나서 상대가 선수가 어디가 되는지를 또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역끝내기를 네.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흑의 입장에서 역끝내기가 되는 거죠. 흑이 두면 백이 두면 선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마 흑이 이제 이렇게 붙이면은 그때 여기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가서 목자를 갈 겁니다. 그럼 만약에 흑이 안 받게 되면은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또 한 칸을 띄고 이게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이 깨지거든요. 이게 선수로 다니니까 굉장히 아프죠. 네. 그리고 여기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는 이제 백의 권리라고 봐야죠. 송지훈 사단이 이제 이 대국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또 세계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좀 이기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갔으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후배 박상현 선수가 쉽게 안 보내주네요. 뭐 오히려 더 좋은 자극이 돼서 네. 예선전을 잘 치르고 올 수도 있고요. 네. 박상현 선수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끝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먼저 선수 끝내기를 합니다. 네, 저희가 한번 두 선수가 쉽게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두고 여기 이제 여기 한 점을 잡는 게 큰 것인지 이 한 칸을 띄는 게 큰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흑이 두는 게 선수가 되는 곳이고 이거는 이제 선수가 되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끝내기가 지금 근데 반상에 뭐 남아 있느냐로 봤을 때 끝내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바둑이 이, 여길 두고 나면은 끝내기가 큰 끝내기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냥 여길 둔다고 처리 보고요. 두고 한 칸을 띄고 여기는 찌르고 늘고 거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단수 치고 백이 젖히고 느는 정도 이런 정도만 봐도 다 좋습니다. 하나, 둘, 네, 사석은 따로 계산을 하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집은 이렇게 되면 이제 쉬운 한 집이고 더 사석이 다섯 개 많으니까 쉬운 여섯 집 정도 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7, 아홉, 68까지 나는데요, 흑집은. 마지막 한 번만 맞습니다. 그럼 반면으로... 아. 네, 지금 백이 쉬운 여섯이었잖아요. 열집이 좀 더 네. 차이 납니다. 지금은 박상진 선수가 여유가 있어요. 있는데
정말 신중하게 저는 그래서 좀 미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미세하진 않습니다. 송지훈 선수가 그냥 넘어갔는데 저수가 더 득인가요? 네, 그냥 두는 게 정수네요.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한 점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안 뒀을 때 이렇게 치받고 치받은 다음에 일로 받으면 이렇게 끊어서 세 점을 아예 환격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뺐을 때는 이쪽이 훨씬 낫죠. 그리고 흙이 둔다고 해도 어차피 단수 치고 이렇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밑으로 두는 게 정수네요. 여기 받으면 아마 거의 바로 지킬 겁니다. 자체로 여기보다 큰 끝내기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거 되고 나면 진짜 끝내기가 이제는 잔 끝내기밖에 안 남았어요. 바둑이 변화가 생길 곳이 없습니다. 네, 박상진 3단의 생애 첫 우승이 제가 보면 뭐 거의 8분 응선은 넘은 것이 아닌가 네. 네,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차전 우승도 다섯, 중요하지만 다섯, 이제 또 왕중왕전도 남아 있잖아요. 왕중왕전을 잘 준비해서 또 끝까지 우승으로 가야 할 텐데요. 뭐 내친 김에 박상진 선수는 뭐 통합 우승도 한번 생각해 보겠죠. 네. 네. 2차 대회까지 우승하게 되면은 이제 왕중왕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야, 저 쳤어요. 이거는 끊으면은요. 여길 쳐서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을 때려서 이렇게 끊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패입니다. 그래서 백이 만약에 패를 져서 잃게 되면 일로 끊어서 수가 나요. 이건 수가 나죠. 패가 나는 형태인데 백이 여기서 이거를 먼저 물어보고요. 이거 단수 치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안 받으면은 이렇게 찝으면 이게 이쪽이 다 끊어지니까 이건 크죠. 이건 받아야 되는데요. 여길 받을 때 그때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둘 때 이렇게 끊어서 따내면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요. 아, 이거는 또 흙이 안 되네요. 하나, 둘, 안 되겠죠? 네. 근데 그 마스트 굉장히 나빠요. 네. 여덟. 네, 지금 어차피 졌기 때문에 송지훈 선수는 뭐 거길 물러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우상귀에 맛이 있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보죠. 여기 단수 치면 일단 패를 할 거고요. 패감도 좀 문제긴 한데 패감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 바둑이. 이런 데 몇 개 있죠, 찌르는 거. 그래서 패를 근데 백도 잊기 전에 아마 여기를 단수를 칠 겁니다. 이거를 단수 치는 게 선수니까 이러고 다시 백이 패를 따내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좀 문제예요. 그쪽의 맛이 어떠냐가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왠지 결정타의 느낌이 나는데요. 왜냐면요. 여기가 백이 이제 따르게 두면 여기 흙이 찌르면 바로 수가 나기 때문에 둔다면 여기 올라서거나 또는 있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라선다고 봤을 때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이렇게 끊으면 수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끊으면 이거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찌르면은 단수 쳐서 수가 나는 형태죠. 그러네요. 근데 백도 좀 다 이렇게 버티는 게 있나요? 네. 여기를 둔 다음에 여섯. 이걸 뒀을 때 네, 올라섰는데요. 이걸 끊었을 때 여기를 먼저 두는 게 있네요. 네, 이러고 단수를 쳐서 이렇게 놓고 잡으면 아무 수도 안 나죠. 같이 단수 치는 건 안 되나요?
여길 두고 여길 흙이 두고요. 네. 여길 두고 끊을 때 단수 칠 때 이쪽으로요. 네. 그럼 여길 하나 미리 찔러 놔야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수. 이럴 수가 있네요. 그러면 백도 결국 이쪽으로 쳐서 이렇게 타협이 되네요.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마 거의 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수 치는 거는 지금 잘 안 되고요. 네, 치받아서 정리하는 모양이 되겠네요. 아까 그 진행이면 백이 입구자로 그냥 받았던 것보다 조금 손해인가요? 어떨까요? 계산을 해봐야 될까요? 한눈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백집은 늘었어요. 무조건 입구자에 둔 것보다 이 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흑집도 여기 하나를 잡은 데다가 이 한 점을 또 끊어 잡는 게 생겼잖아요. 이걸 지금 네, 치받았죠. 네, 기분 상은 뭐 거의 비슷하거나 하여튼 흑이 손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차이가 이렇게 미세한 그런 바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박상진 선수는 충분하고요. 혹시 지금 이수가 되나요? 이렇게 둔 수가 되면 이수가 이거 막으면 이제 그때 넘어가서 끊을 때 이제 요 단수 치는 수순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여기를 두고 차단하고 하나, 이걸 둘, 두면 단수 셋, 치고 네 다섯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죠? 여덟 아홉 아 그래도 뭐 이건 늘어서 아 이건 수가 나네. 이쪽을 끊어서 예 뭐 여기 이어도 안 되고 끊으면 그냥 수가 나네요. 여기 끊으면 아 이건 백이 안 됩니다. 계속 절묘하게 안 되네요. 정말 정말 신중하게 두네요. 사실 여기 지금은 지금 보여드린 창고들은 뭐 그냥 1초 만에 뚝딱뚝딱 둘 수 있는 수순인데 시간을 정말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계속해서 개괄을 해보면서 두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첫 우승이라는 거에 대한 긴장도 될 거고. 이거 좀 제 경험에는 저런 바둑을 두게 되면 막 쿵쾅쿵쾅 하면서 심장이 막 뛰어요. 네. 네, 자기는 전혀 안, 뭐 평온한 것 같지만 심장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침착하게 두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노력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참 사람인지라 잘 안 되고요. 또 좀 타고나는 게 또 있어요. 네. 좀 잘 안 떠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심하게 막 떠는 기사들은 뭐 우왕청시원 같은 것도 먹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정도예요. 특히 뭐 입단대회 같은 거 둘 때는 그 약 먹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전에 웬만한 결승전보다 더 떨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또 한국결에서는 또 입단대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온에 오늘 사람이 굉장히 많죠. 네. 그냥 막았습니다. 그게 뭐죠? 한번 계산을 해봐.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나요? 아니 이거는 단수를 지금 안 쳤는데요.
어차피 선수라는 건가요? 아니 그거보다도요 지금 이게 큰 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백이 이제 이렇게 치면은 두 점도 잡히거든요. 이걸 쳐놓고 두면은. 근데 이 단수치고 한점 따내는 게 일단 손해죠. 네. 한 점이 잡혔으니까. 그리고 이 형태는 흙이 끊은 다음에 수가 되진 않지만 여기를 단수치고 따낼 때이한 점까지가 다 선수예요.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단수를 안 치면 마지막 지금 이에서 흙이 이쪽을 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두어서 이 진행이랑 네. 이렇게 다섯 되거든요. 여섯 이게 일곱 득이 여덟 없다라고 하는 거네요, 지금. 아. 일단 단수 쳤어요. 그러니까 집만 보면 당연히 살리는 게 흙이 득인데 왜 아까 단수를 안 쳤을까요? 이교환을 해놓고 단수 쳤네요. 이건 일단 뭐 물론 지금 잊지는 못하겠지만 이으면 여기 끊어서 일단 뭐 손해거든요, 흙이 이렇게 된 거는. 근데 어차피 여길 끊었을 때 백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면 이건 흙이 백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이 부분 좀 미스테리네요, 서로 간에. 하여튼 결국은 돌고 돌아 제가 보기에는 원래 참고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 흙이 형태가 보시면 이게 다 자충이 차 있어가지고 상당히 맛이 나빠요. 공배가 꽉 차가지고. 거의 바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둬서 네, 지금 단수 치고 다섯, 따내고 이어서 여섯, 바로 일곱, 지켜야 되는 형태예요. 여덟. 이거는 거의 아, 포기 선언 아닌가요? 아니요, 뭐, 그렇다기보다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더 득일 수가 있습니까, 백이? 아, 바꿔치기요? 아니면 바꿔치기라기보다는 여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글쎄요. 무조건 손댈 것 같은데요, 백이? 이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서 백이 이걸 잇더라도 이한 점이 끊어지게 되면은 뭐 이걸 잡을 수도 없어요. 이거 잡다가니 귀가 또이 네, 귀가 사 여기 있기만 해도 열, 이건 잡힙니다. 다섯, 이거는 백이 여섯, 일곱, 세점 여덟. 따내고 세 점은 왜 선수인데 계속 안 따내고 있어요? 거의 이 진행 여기 따내고 이을 때 그냥 이런 진행 같아요. 백이 이제는 일로 치봤고요. 일로 치봤고 막을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러고 한 점을 흙이 따내고 이러고 백이 선수를 잡는 게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백집 다 깨졌거든요. 이게 지금 몇 집이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셋, 넷, 다섯. 35집 정도 났거든요. 36, 37, 38, 40, 46, 뭐 50집 정도. 100이 손해봤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 둘, 이건 차이가 셋, 더 벌어졌겠네요. 넷, 다섯, 여섯. 박상진 선수도 개가를 해보는데요. 네, 조금은 좀그 신중이 좀 지나칠 정도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차이가 꽤 나요. 예, 이건 흙이 이겼습니다. 박상진 선수의 뭐 거의 승리가 마지막 확실시 되고 이기는 있어 하나, 보이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시내 때는 사실 이렇게 뭐그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성장을 해요.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뭐 자신감이 그냥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자신감이라는 게 본인이 막 아, 나는 자신 있어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내 때 우승 한번 하고 안 하고가 사실 그 선수의 성장에 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인류 기사들을 보면 이 시내 때 전부 다한 번씩은 우승을 다 했어요. 이세돌 구단, 뭐 박정환 구단 말할 것도 없고요. 신진서 구단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시내 대회를 거의 뭐 평정하다시피 하고서 바로 인류 기사가 되었는데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19살의 나이에 이렇게 첫 타이틀을 눈앞에 놓고 있는데요. 네. 뭐 신진서 선수의 뒤를 이을 프로기사 하면은 또 박상진 선수가 또 이름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렇죠. 후보에 좀 하지만 뭐 몇몇 있는데 후보가 그중에 뭐 당연히 좀 선두주자라고 봐야죠. 일단 뭐 성적 이런 뭐 바둑이 강하다 뭐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승을 한 자와 우승을 못한 자는 이후의 성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 아무리 뭐 바둑이 뭐잘 둔다, 뭐 재주가 좋다, 뭐 그리고 뭐 성적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 우승을 해야 되거든요. 우승을 해야만 우승해본 사람이 또그 후에도 계속 우승을 잘 하고요. 연초에 이제 연말 연초에 그 세계대회 결승전이 잇따라 열렸는데 신진서 구단이 사실 세계대회에서 모두 준우승을 했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아마 우승을 했다라면 신진서 구단이 좀더 본인의 그 어떤 커리어에 굉장한 플러스가 됐을 거고 성장하는 데 아마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텐데 네.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두 그리고 번의 기회가 연속 있었는데 물론 뭐 신재성 구단은 앞으로도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특히 이번에 뭐 커제 구단이 우승을 하고 난 후에 그 우승 인터뷰가 아주 도발적이었죠. 네, 그 예전 뭐 이세돌 구단의 5% 인터뷰가 있었는데 커제 구단에. 그거에 이어서 또 아주 도발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윤씨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이번에 인터뷰? 그 다른 건 몰라도 전 그거 하나 기억나요. 그 물론 이게 좀 약간 통역에 따라서 약간 말이 좀 다르긴 한데 결국 하나는 같더라고요. 나는 신진서의 나이 때 이미 세계대회 세 번의 우승을 했다. 네,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아직 나를 따라오려면 멀었다. 뭐 이런 네. 얘기로 들리거든요. 뭐 커제 구단다운 굉장히 뭐 자신감이 느껴지는 인터뷰인데 뭐 한국 팬들 입장에서 아주 쓰라린 말이고 아마 중국 팬들은 좀 좋아하셨던 분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세계 1인자니까 뭐 그런 정도 자신감은 또 있어야겠죠. 커제 선수도 뭐 이세돌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뭐 마음을 다잡고 네. 대국에 임했을 테니까요. 신진서 선수도 그 이후에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커제 선수가 빌미를 만들어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개가를 마지막으로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두 선수의 표정이 너무 심상치가 않아서 여기 이제 이어지고요. 제가 개가를 잘못한 게 아닌가 다시 의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가 27집이죠. 27집. 그리고 여기 이제 백이 잡고 따내는 형태가 되면은 43, 45까지 납니다. 그럼 72인가요? 여기가 27이고 45면은 네. 그렇죠. 72, 73, 뭐 이 정도 나죠. 100집이, 지금 두고 있죠. 여기 이제 잡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흑집은 72, 73 정도 나고요. 여기가 3, 4, 45, 46, 48, 49집 정도 나고 사석이 지금 8개가 많으니까요. 58 정도 나는 거죠. 49에 사석이 8개가 많으니까. 네. 58. 네. 57, 58. 네. 지금 10집이 넘게 차이 나거든요. 흑이 아까 72 정도 났었죠. 네.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데 두 선수가 두는 걸로는 무슨 반집 승부를 다투는 듯이 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꾸 개가를 하는데 네. 네,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송지훈 선수도 결과를 알고 있을 텐데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아 그리고 뭐 결승전이니까 아쉽죠. 그런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알기로 이제 일본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비행기 시간이 그래도 여유는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송지훈 선수 두는 걸로 봐서는. 송지훈 4단이 이제 98년생이고요. 박상진 3단이 이제 2001년생인데 지금 중국에는 지금 97년, 98년 기사들이 이미 세계대회 우승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양딩신이라든가 뭐 커제 9단만 해도 나이가 9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송지훈 4단과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뭐 그 세대에 정말 잘 나가는 기사가 많죠. 미위팅도 있고요. 이미 세계대회에서 우승 또는 그 정도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신진서 구단 말고는 세계대회에서 개인전에서 어떤 뚜렷한 성적을 내는 기사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예전에 이세돌 구단도 그랬고 예전에 박정환 구단도 그랬듯이 본인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도나 그 뭐라 기대가 너무 커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다른 기사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결승전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니더라도 또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부담을 갖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신진서 구단도 보면은 결승전 때 두는 걸 보면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박정환 구단이 그랬던 것처럼 좀 다른 기사들이 좀 이렇게 뒷받침을 좀 해줘야 전체적으로 또 세계대회 성적도 좋아질 텐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 송지훈 사단, 박상현 사단 포함해서 네. 이런 신예 기사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올라와 줘야겠군요. 네.
박상진 선수는 정말 개가를 열심히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 정도면은 당연히 다 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여유 있게 이긴 것 같은데 상대방이 너무 열심히 준다거나 네. 그러면은 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거는 본인의 개가를 못 믿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개가를 하게 되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송준 선수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바두군 글쎄 백이 괜찮았거든요 흐름이.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흑조를 확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백이 너무 이 중앙 흑대마를 좀 뭐랄까요 뭐 공격을 하는 거에서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저희가 사실 인터뷰하는 도중에 좀 형세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인 패배인 것 같아요. 박성준 선수의 지금 두는 모습으로 쉽게 지금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차전이 끝난 거죠. 2차전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2차전은 또 바로 또 대회가 이어지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토너먼트라서 요즘 느낌이 달라요. 아주 긴박하죠. 한 번 지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두 선수는 뭐 올해 출발이 아주 좋은 편인데 송지훈 사단은 이 대국 펼쳐지기 전까지 5전 전승이었어요. 네. 박상진 3단은 5승 1패. 그 1패가 크라운 에테베에서의 신진서 선수와의 대결에서 패배를 한 거죠. 어쨌든 본인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돌을 걷었죠. 사실 승패는 진작에 결정이 됐었는데요. 송준 선수가 좀 아쉬움에 좀 대국을 이어간 것 같고 글쎄요. 어디를 먼저 얘기를 할까요? 지금 아직 그냥 말없이 판을 보고만 있는데 여기 두 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두 칸을 했는데 흑이 찌르고 올라서는 수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분명히 그때까지만 해도 백이 괜찮은 흐름이었었거든요. 인공지능이 확실히 정확하긴 정확한가요? 두 칸 뛰었을 때 바로 순위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두 칸 뛴 걸로 이 빵 때림 형태로 여기 호구를 쳐서 이렇게 선수를 하고 여기를 벌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송준 선수는. 네, 지금 이제 아마 그 장면을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호구를 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호구를 쳐도 안 받는다. 이렇게 진행돼도 실전보다는 백이 훨씬 낫죠. 네. 네, 여기가 이제 완전히 제압이 됐으니까. 재밌네요. 여기 두 칸은 그냥 왠지 한눈에는 그냥 당연한 자리처럼 보였는데 네. 그 수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쩐지 저랑 딱 그때 통했는데 예, 그게 좋지가 않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하변의 흙을 좀 키워가는군요. 이 그림은 보시기 어떤가요? 근데 실전보다는 백이 훨씬 나은데 백이 꼭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형세 자체는. 저 역시 세점 작은 게 어땠나 그 생각을 좀 나중에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네. 흙이 중앙에 이렇게 두텁게 좋은 모양으로 흙으로 쳤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백이 했어야 되나 생각.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백이 둘 수 있었으니까 날일자 자리요. 흙이 받아주면 그러니까 저 자리가 서로 간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전에는 이 자리를 흙이 뒀잖아요. 네. 여기를 흙이 두면서 그래서는 좀 백이 어려워진 것 같다. 아, 이렇게 되면 또 우하귀에 흙이 또 걸리는군요. 아닌가요? 아, 아니요. 뭐 그런 거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복귀는 정확하진 않아요. 두 선수님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계속 상대방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실전보다는 백이 훨씬 이 진행이 나아 보입니다. 실전은 백이 사실 너무 한 게 없었어요. 네. 네. 실속이 너무 흙이 다 뒀죠. 집으로 큰 자리를 다 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흙 불개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박상진 3단 1차전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의 그 프로 바둑 인생에서 아마 절대 잊지 못할 네, 그런 기억일 거예요. 2019년도 첫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중 한 단계인데요. 이 한 단계가 나중에 도약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첫 우승 누구나 다 그게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사실 프로 생활을 하면서 우승 한 번도 못하고 은퇴하는 기사도 정말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승리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어린 선수들에게는 이 우승이라는 게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박상현 선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송지훈 선수는 이제 또 외국으로 가야 하는데 빨리 좀 이 아픔을 좀 잊고 또 세계대회에서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우하기 쪽에서의 변화를 물어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복귀 때 이제 얘기를 저희가 대충은 봤는데 형세를 또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그런 얘기 좀 궁금합니다. 네. 자, 박상진 선수 인터뷰로 만나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좌상귀 쪽에서도 흙이 그냥 끊어서 먹었던 점이 아쉬웠던 점인 것 같아요. 거기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에 뭐 바둑을 좀 미세하게 본 건지 네. 제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신중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럼 우승했으니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물어보고 네. 싶은 게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점들이 많은데요. 박상진 3단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상진 3단 우승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프로 되고 첫 우승이죠? 아,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아직 뭐 왕중왕전이 남아있긴 한데 확실히 기분이 엄청 좋네요. 네, 네. 저희가 대회 내용을 좀 물어보자면요. 초반에 좌상귀 쪽에서 흙이 끊어 먹었는데 네, 백이 세 점으로 나중에 내려서서 그 공격하러 온 장면이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때 약간 표정이
약간 후회한 표정이 좀 저희 화면에 잡혔는데 그때 좀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때는 좋진 않다 생각은 했고요. 네. 그때 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버틴 건데 딱히 후회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늘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냥. 네. 아 그러면 그때는 형세를 뭐 좋다고는 보진 않았고요. 네. 그럼 박선희 선수 언제쯤 이 바둑은 내가 이기겠구나 네, 생각했었나요? 중반에 우변 쪽에 제가 한 8, 9점인가요? 그거 뜯어먹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계속 좋다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복귀할 때 그 호구 치는 자리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네. 뭐 그 변화는 어땠나요? 전 호구 쳤으면은 계속 좋진 않다 생각했고요. 일단 호구 치면은 일단 하변 쪽으로 두려고 했고 계속 개가바둑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바둑 얘기를 한 번만 더 물어보자면 차이가 나중에는 제법 났어요. 아 그래요? 계속 생각보다 미세한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반지 승부인 것처럼 박상인 선수가 두어가지고 아 좀 그 형세를 좀 미세하다고 본 건가요? 사실 개가가 정확히 안 돼가지고 일단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우승이라는 거에 너무 떨려서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어떤가요? 좀 너무 많이 역전 당해봐가지고 이번 진짜 이길 것 같으니까 엄청 신중하게 뒀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아직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송지훈 선수가 던진 건가요? 그땐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확신을 하고 계셨군요. 네, 물론 이게 전체 메이저 기전은 아닙니다만은 생애 첫 우승입니다. 선인 선수 지금 딱 그래도 생각나는 사람 네, 어떤 기분이 드는지 궁금해요. 그래도 일단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요. 네. 서울에 같이 올라와가지고 뒷바라지 해주신 우리 할아버지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또 많이 대견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2차전이 남아 있습니다. 2차전에서 어떤 선수와 만나고 싶은가요? 그것까지는 네. 아니면 뭐 박상희 선수가 2차전마저 우승한다면 왕중왕전은 안 둬도 제가 말할 수 있나요? 네, 네, 저희가 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셨군요. 네. 우승하면 왕중왕전이 없어집니다. 몰랐네요. 그 끝으로요, 박상희 선수 이제 오늘 우승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바둑팬 여러분들께 우리 박상진 네, 어떤 기사고 앞으로 어떤 기사가 되겠다 이런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일단 세계대회에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품적으로 또 아주 훌륭한 기사가 돼가지고 그 다른 바둑계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네. 네. 인터뷰 연습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예비 준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바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박상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송지훈 선수는 이 바둑을 빨리 잊어버리고 일본에 가서 월드바둑 챔피언십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박상진 선수 또 다시 한번 첫 우승 축하하고요. 19살의 기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성숙한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아마 지금 속으로는 굉장히 기쁠 것 같고 아까 그 뭐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감동이 또 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선수 1차전 결승전 우승 축하드리고요. 이제 왕중왕전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2차전에서 인사드리겠고요. 박상진 선수는 왕중왕전에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